문학 16번부터 19번을 보면 현대소설입니다. EBS에서 나왔어요. 근데 EBS에서 나왔지만 EBS 우리가 너무 매달리면 안 됩니다. EBS와 상관없이 우리 자 어떻게 된다? 소설은 줄거리가 있으면 줄거리를 보고 그런 다음에 줄거리에 나와 있는 핵심과 그리고 복에 나와 있는 핵심을 토대로 또 복에서 풀어준 선택지를 가지고 이들의 인물의 관계, 누구와 누가 갈등하지? 또왜 갈등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 더, 어떤 시대야? 라는 것만 찾아내면 그걸 기준으로 문제를 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이렇게 논리적으로 풀어가는 방법을 공부를 안 하고 단순히 암기하고 있는 친구들은 EBS 그냥 정리 달달 하는 친구들은 수능 날큰코 다치게 되니까 여러분들 소설 이렇게 접근하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보기부터 가볼게요. 자, 보기부터 와 보면 19번. 자, 19번 봅니다. 19번. 우리 보기를 읽을 때는 보기를 잘 구조화해 보세요. 1930년대 리얼리즘 장편 소설에서는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사회적 지위가 상승한 인물형이 등장한다. 아, 그러면 이건 지금 변화하는 시대인데, 사회적 지위가 상승했다. 그럼 이 인물은 무조건 마이너스 인물이죠, 문학에서. 이 변화의 기회를 이용해서, 뭔가 기회를, 사회적 지위를 높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인물의 유형의 인물들은 근대 문물을 빠르게 적응하면서도 소작제와 같은 전근대적 토지제도에 편승한 인물이다. 그러면 두 가지 성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독해라 하세요, 독해. 두 가지 성향이 바로 뭐냐면 하나는 뭐다? 이제 근대 문물을 빠르게 이용하면서 적응하면서 하나는 동시에 논리상 근대가 아닌 전근대. 토지, 소작제, 요 토지 제도를 이용하는 또 인물이죠. 편승하는 인물이죠. 근대적이기도 하면서 전 근대에 봤더니 소작제라는 걸 이용하는 거, 편승하는 거니까 나쁜 놈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인물은 논리상으로 찾아보세요. 아, 이 소작제에서 뭔가 지주이거나 마릅니다. 근대적인 변화를 잘 이용하면서. 그러면 이거는 일제라는 배경 속에 있네. 일제에서 근대화로 가고 있는데 또 동시에 전근대적인 소작제도 이용하는 인물이구나. 정도 찾아내야 되거든요. 이들은 근대 문물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과시하지만 계속 마이너스죠. 그럼 됐죠. 뭐 근대 문물을 이용하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 소작농들 되겠죠. 우리 농민들 되겠죠. 뭐다 나오죠. 벌써 답이.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지위를 인정받지는 못한다. 어쨌든 이걸 통해서 과시는 하고 있는데 이들로부터 인정을 받지는 못한다. 왜? 과시하고 자신들의 개인적인 이익만 추구하니까 이렇게 된 거죠. 자, 이러한 인물들을 통해 30년대, 그러니까 딱 보자마자 이거 일제네라고 알겠죠. 농촌 사회에 등장한 속물적 인물, 우리가 그대로 얘기했던 것처럼 아주 속물적인 인물이라는 걸알수 있겠네요. 마이너스 인물임을 알수 있겠네요. 됐죠? 그러면 봅시다. 자, 우리가 제 수업을 처음 듣는 친구들은 보기를 먼저 봤으면 이제 문제 푸는 방식이 뭐냐면 문제 푸는 방식이 우리가 보기를 보고 선택지 1번이 있으면 앞부분은 이 작품의 전제가 되고요. 이거에 대한 뜻풀이, 서술부가 일단 보기에 있는 내용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 보기에 있는 내용과 다르면 무조건 답이고 지분 갈 필요가 없이 만약에 다이 서술부가 1번부터 5번까지 서술부가 전부 다 보기에 있다면 이제 그때는 요 둘이 서로 호응을 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호응을 하지 않을 때 그게 역시 또 정답이 되는 거죠. 1번 보기에 설명이 없다 그러면 정답의 1순위가 되는 거고요. 여기 없다? 정답이 1순위. 지문 안 가도 된다. 일치하지 않으면 보기랑 2순위, 둘, 조건부랑 서술부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답이 없다? 조건부가 틀린 거예요. 자, 지체도 없이 콩나물 죽으로 연명하다가 사음까지 된
인물의 모습은 소작제를 이용하여 지가 변한 인물형. 지가 변했네. 지가 변한 인물이네요. 어디 어디 콩나물 죽으로 연명하다가 가난한 상태에다가 사음까지 그 뭔지 몰라도 삼이 뭔지 몰라도 플러스까지 높은 데까지 갔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사음은 실제 가서 확인해 보면 뭐 마름이라고 나와 있죠. 소작과 지주를 연결하는 중간 단계 나쁜 놈 마름. 그럼 승진한 거네요. 경부선이 개통할 무렵의 시대 변화에 적응하여 근본에서 벗어날 기회를 얻었던 인물의 모습은 자기 근본은 여기서 뭐야? 요 콩나물 죽이었겠죠. 가난한. 근대 문물이 유입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변명해 갈 수 있었던 인물. 그대로 1, 2번이 같은 얘기네요. 친구의 심부름으로 목판 차를 맨 처음으로 타보고서 자만하네요. 그들이 경험한 걸 가지고 과시, 자만하는 거죠. 인물의 행동은 근대 문물을 경험했다는 점을 앞세워 자신을 과시 그대로네요. 처음 봤으니까. 뭐 짐은 안 가도 되는 거죠? 자, 4번 볼게요. 일단 4번 넘어갈게요. 4번으로. 자, 4번 보면 피차의 물질상 손해를 강조하면서도 이 물질상 손해를 강조하면서도 일방적으로 사람들에게 나락을 베는 것을 종용. 나락을 베는 걸 종용이라는 말은 배다. 그럼 이건 농민들 소작농이겠네요. 소작농한테 무조건 야 나락이라도 배라고 종용 강요하는 인물의 모습은 얘기했죠. 다른 사람의 이익보다 당연히 사적인 이익을 우선시하는 인물형이지. 그렇죠. 일방적으로 사람들한테 이거를 배라고 하는 이유 나락을. 그럼 뭐야? 소작제를 이용하는 거니까 배야 될 사람은 소작농이고 그럼 이거를 착취하는 인물이니까 맞는 내용이네요. 그럼 답은 4번이네요. 자, 위험스럽게 하대하면서도 아랫사람들 하대한다는 거죠. 호령할 용기를 내지 못하는 인물의 심리는 자, 위험스럽게 하대하면서 누구한테? 이 사람들한테 얘가 하대를 하면서 하대는 하고 있는데 용기는 내지 못한다. 뭐 호령할. 인물의 심리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들에게 반감을 드러내는 인물의 모습. 무조건 틀렸네요. 효용할 용기를 못 낸다는 건 반감이라는 말의 뜻은 뭡니까? 하대하면서 동시에 야 너네 왜 내 대우 안 해? 라고 화를 내거나 기분 언짢어 해야 반감이죠. 근데 이거는 아예 효용할 용기를 내지 못하는 거니까 반감이란 말하고 연결이 될 수가 없죠. 반감이면 뭐 기분 나쁜 감정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근데 아예 호령할 용기를 내지 못한다는 건 하대 함부로 하지만 이거를 못하고 있다는 거지 반감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냥 가보면 됩니다. 이런 건 호령할 이 부분만 보이니까 그 부분만 딱 가보는 거죠. 뭐 호령 여기 있습니다. 앞뒤를 보면 돼요. 저런 괘씸한 놈 말하는 거 좀 봐라. 그런데 행랑놈은 어디 갔기에 문간에 아무도 없었더랑. 안성왕은 속으로 분했다. 이렇게. 그러나 호령할 용기는 생기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서는 김선달이 받는 아무도 없는데 누구 보고 말하랍니까? 대문기도에 대고 말씀합니까? 지금 아무도 없었던 거야. 그런데 저 괘씸한 놈 말하는 좀 봐라. 행랑놈은 어디 갔는가? 이 지금 누구? 여기에 있는 안성왕이란 인물은 얘가 있어서 김선달이 얘한테 말하기를 바랬는데 아무도 없었는데요. 제가 누구한테 말해요? 라고 하는 거지. 그러나 호령할 용기는 생기지 않았다. 희준이와 인동이와 김선달은 신발을 벗고 말이 올라가 앉았다. 그럼 호령할 용기라는 말은 뭐야? 지금 없는데 어디다 대고 말을 해? 그러면 대꾸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여기에서는 그래서 이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이거 호령할 용기를 내는 사회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 문제는 잘 냈어요.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지금 서로 이 한 말에 대해서 다시 대답하기에 뭐 한 거지. 없는데 어디다가 물으란 말이에요.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답은 쉽게 4번이 됐고.